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월 3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 이어서 아이폰 14 라인업과 에어팟 프로 2세대 등 2022년에 출시될 애플 제품들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해당 제품들은 앞으로 출시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에 참고만 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 14 라인업부터 짧게 전해드리자면 기존의 애널리스트 밍치워, 공급망 소스, DSCC CEO 로스영 등 여러 유출가 및 매체들을 통해 이번 프로 라인업에는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기자 마크거맨은 또한 어제 저녁에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노치가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고 페이스 아이디 모듈은 디스플레이 내장으로 탑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 펀치홀은 S21 시리즈처럼 싱글 펀치홀 방식이 아닌 갤럭시 S10 시리즈에서 사용됐던 1세대 펀치홀 기술이 사용되면서 듀얼 펀치홀 방식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크는 기존 아이폰 14 라인업에서 최소 한 가지 모델에는 심트레이가 삭제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거맨은 이어서 새롭게 리프레시되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는데 자세하게 언제쯤 출시할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M1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했던 시점인 내년 4월 정도에 발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와 기본형 아이패드도 출시되며 새로운 애플워치 SE와 애플워치 8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러기드형 애플워치가 출시될 것이라고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에어팟 프로 2세대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밍치고의 투자 문서를 인용해서 IT 매체 맥루멀스에 따르면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무선실 오디오를 지원하고 사운드를 방출할 수 있는 충전 케이스, 그러니까 스피커 모듈이 탑재된 충전 케이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새롭게 보도했습니다. 소리를 방출하는 충전 케이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하는 게 아닌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찾기를 통해 기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M1 프로, M1 맥스 맥북 프로가 출시되기 전에 에어팟 프로 2세대로 추정되는 이어버드와 충전 케이스가 맥루멀스를 통해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사진을 확인해보시면 밍치고가 언급한 대로 스피커 모듈이 충전 포트가 있는 부분에 탑재가 된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팟 맥스를 포함해 에어팟 3, 에어팟 프로 등 현재까지 출시된 모든 에어팟 라인업에서는 블루투스를 통해 오디오를 재생하며 AAC 코덱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무선실 오디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밍치고는 추가적으로 에어팟 프로 2세대는 2022년 4분기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였는데 어쩌면 내년 10월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